지난 월요일 아침엔 비가 살짝 내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. 밴쿠버에 봄 소식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특히 따뜻한 주말 날씨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웨더 네트워크의 타일러 해밀턴 기상학자는 올해 가장 따뜻한 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. 해밀턴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연중 가장 따뜻한 날이 되겠다며 밴쿠버는 이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일기예보를 보면 화요일은 최고기온 7도에 약간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이며 수요일에는 구름 섞인 맑은 날씨로 10도, 목요일도 10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부는 오는 금요일 밴쿠버는 낮 최고 기온 11도를 기록하며 태양과 구름이 뒤섞인 포근한 주말이 올 것을 예보했는데요. 이어 토요일은 섭씨 12도로 더 따뜻해지겠으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